메리쉐비 포타이 페스타.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신나는 경품을 100% 드립니다. 연말 최고의 구매 혜택까지. 쉐보레 전시장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와, 역시 수협은행. 저 오상진도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편리할 수가, 이렇게 금리가 좋을 수가, 이렇게 혜택이 많을 수가. 그래서 수협은행이 신의 한 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1금융권 은행이니까 좋은 수가 있다. SH 수협은행. 안마의자 아직도 겉만 주무르는가. 이제는 음파진동 안마의자의 시대. 휴테크만의 차원이 다른 쾌감을 경험하라. 차이가 아니다, 초월이다. 휴테크 안마의자 가이 SLS9.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자만 따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한나피드 좋아. 숙면이라 좋아. 한번 살면 오래 써서 좋아. 편안해서 좋아. 지구에도 좋아. 써보면 누구나 한나피드 좋아요. 흡수면까지 유기농 숙면 생리대 한나피드 좋아요. 여보세요? 지민이에요. 한지민. 아, 선배 지금 운전 중? 오늘 또 회식이라면서? 너무 달리지 말라고. 올드하게 대리운전 전화로 부르지 말고 남들 다 쓰는 카카오 티데를 쓰세요. 쉽잖아. 3초에 한 명씩 부르는 대리운전 앱 카카오 티데리.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미래.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단어지만 저 이승기와 당신에겐 바로 지금 이 순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GLC 3501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미래는 먼저 시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이 늘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더 안전해야 한다고요. 탄생 2019 K7.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솔린 노블레스 모델부터 기본 탑재. 자동차가 인텔리전트해지면 K7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새 월화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의 두 배우를 지금 당장 right now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쁘다 멋지다 정말 멋지고 예쁘다 조보아 유승호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와와와. 안녕하세요. 그만. 자, 조보아 씨부터 인사할까요? 오케이, 나이스 섭외.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네. 아, 좋아요. 유승호 씨. 네, 안녕하세요. 유승호입니다. 야! 진짜 잘생기고 예쁘다는 게 네. 이런 분들을 두고 하는 거죠. 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딱 맞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유,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인사 드린 건가요? 인사 드린 거죠. 드린 거죠. 인사. 저도 보고 있느냐고. 자, 오늘 첫 방이래는 네. 바로 새 월화 드라마 예고편을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복수에 관한 얘기인지. 저는 그 약간 그 복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갖고 혹시 그런 내용입니까? 복수 씨? 당신이 복수죠? 네, 일단 저는 복수 역할이고요. 네, 말 그대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복수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 네, 네, 네. 사실은 그 안에 뭐 로맨스도 있고요. 로맨스도 있고 주가 되는 거는 이제 로맨스. 아, 주가 되는 게 로맨스. 네, 네, 네. 로맨스고. 그럼 옆에 두 분과의 로맨스죠? 네. 보아 씨하고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뭐? 두 분이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
학창시절 전교 꼴등과 전교 1등의 달콤 풋풋한 사랑 이야기고요. 큰 사건에 휘말려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9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같은 공간에서 선생과 제자로 다시 만나는 네 그런 첫사랑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전교 꼴등이에요? 저요. 아 유승원 씨가 꼴등이에요? 꼴등이고 네. 1등이고 보았어, 1등. 아 근데 관계가 설명만 들어도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야 재밌을 것 같아. 네. 첫 방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 따끈따끈하게. 오늘 네. 10시? 오늘 10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10시. 아, 오늘. SBS. 네. 어떻게 첫 방 앞도 좀 긴장도 되고 이러나요? 뭐 작품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 진짜요? 네 이거 오늘 이것도 처음이고 네. 드라마도 또 새로 시작하니까. 근데 컬투쇼를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거예요. 네. 좋은 기운이에요. 이게 쭉쭉 밀어드리니까 네. 오늘 일단 컬투쇼 네.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들 오늘 첫 방을 사수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운이에요. 안심하시고 네. 편안하게 보세요. 예, 편안하게. 예. 뭐 혹시 목표 뭐 시청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네. 네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시죠. 예, 어느 정도. 네, 저희가 방송을 앞두고 어제까지 네.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시청률 내기를 했어요. 진짜? 네. 내기 한다 꼭 해야 돼 맞아요. 예. 재밌습니다. 네, 승호 씨가 네. 승호 씨가 예, 예상한 시청률이 네, 유승호 예상 시청률은 11.71% 11.7이요. 첫방에 11.7 81.7%를 쓰셨더라고요. 81.7? 유승호 옆에다가 81.7 81.7%? 아 그걸 빼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100에서 그걸 빼는 네, 건가요? 그냥 네 뭐 사실 첫방은 네, 네 좀 잘 되고 그런 마음에 그자는 의미로 예, 저는 제 생일인 8월 17일인데 81.7을 썼는데 아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네, 되게 현실적인 시청률. 아 그럼 현실 시청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아하시죠. 81.7이면 그 모래시계를 뛰어넘는 시청률인데요. 모래시계가 60%인가 이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예. 어우, 예. 1등 드라마 나오네요 이제. 야, 조보아 씨 이제 현실적인 시청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6% 했습니다. 에이 또 너무 돈 내기를 해서 역시 또 예,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6도 나쁘죠. 6에서 한 뭐 20, 30 가거든요. 그럼요. 아니 저는 첫 방에 저는 네. 거의 10 가까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10 가까이 보고요. 네. 문선 씨. 네? 넌 얼마 보냐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7.5 정도 봅니다. 좋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보네요. 연기자 선배님으로서 주연 선생님은 이 두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요? 네. 그 보아랑 승호랑 아주 꿀캠이더라고. 어? 언제 보셨어요? 복수가 돌아왔다.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돌아왔는지. 자식아 한번 최고 시청을 찍어보고 달려보자고. 올여름 내년 초 복수가 돌아왔다. 주목해 주세요. 화이팅! 네. 이게 그럼 그 걱정 조보아 씨는 그중에 유승호 씨 첫사랑이자 첫사랑이에요. 네. 기간제 교사 손수정 역이네요, 그죠? 네. 어떤 성격이에요? 당당하고 거침없고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첫사랑 이미지가 아니라 예, 좀 반전 매력이 있는. 네. 예를 들면 어떤 반전 매력이 있나요? 욕도 잘하고요. 아 세구나. 좀 거침없구나. 네. 거침없고 욕도 잘하고. 힘도 세고요.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네 나와요. 우와. 아 그래요? 욕이 나와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네. 빈번하게? 원래 이게 사실 연기지만 연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워낙에 그러십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 네. 제가 막 연기를 막 잘해서 연기로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저의 모습을 많이 반영을 해요. 네. 아, 네. 아 평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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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겠네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궁금해요. 야이노마 이것도 뭐 욕이라면 욕이잖아요.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죠. 아, 그래요? 네. 너무 쫄깃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들이 다 유승호 씨한테 하는 거예요? 승호 씨한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욕쟁이 할매 젊은 버전. 네.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러면 유승호 씨는 어떤 성이 강 씨, 강복수 역인데 어떤 강복수요. 성격이고 네. 어떤 인생을 걸어온 역할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좀 착하고 순수하고 네, 전교 꼴등에 뭐 공부는 못해도 굉장히 잘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복수가. 그냥 성격이 좋죠. 네. 아 공부 성격 못하지만. 좋고. 네. 활 기차고. 네, 꼴등들이 착해. 보통 대부분 좀 착해요. 꼴등들이 착하더라고요. 네 이제 착했죠.
저도 좀 착한 편이었어요. 순둥순둥했죠. 예, 네, 순둥순둥. 예. 네,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오해를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사람보다도 뭐 돈을 먼저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정이를 만나면서 다시 인간 예전 광복수로 돌아가면서 네, 캐릭터가 좀 다양해집니다. 유승호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제가 보거든요. 네. 예, 물론 멀리서도 본 적은 없지만 눈빛이 진짜 매력 있네요. 야, 저 드라마에서 볼 때 네. 그냥 좀 약간은 뭐라 그럴까 그냥 미소년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눈빛이 아 그런 야, 표현 그윽하다. 쫙 바라보는 게 뭔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 우리는 웬만하면 눈 작으니까 눈 크게 보이려고 많이 뜨거든요. 예, 예, 이렇게 많이 뜨는데 쫙 하고서 멋있어. 아, 진짜 멋있는 거. 네. 저는 그 리멤버로 아까 말씀드린 리멤버라는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아, 김경숙 씨가 승호 씨 얼굴 좀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계속 정수리만 보인대요. 계속 고개 숙이고 저 보는 날 아무래도 저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 예. 예. 아유. 촬영장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요? 이렇게 뭐 분위기 메이커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분 아까 그 얘기한 거 보니까 네. 진짜 무슨 남매처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친하게. 촬영장에서 누가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 하나요? 저희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뭐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이 다들 젊어서 네,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작품하고 있고요. 분위기 메이커는 여기 안 계셔서 곽동현 씨가 아 네. 곽동현 씨가? 곽동현 씨가 네. 유승호 씨는 현장에서 어때요? 승호 씨는 되게 리더십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묵직하고 다 이렇게 아우러 보고 있고 현장을 아우러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우러 보고 있다고 그런 포스가 있어요.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말이에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보나 봐요. 이렇게 응? 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구만. 오늘 조보아 씨는 현장에서 어때요? 유승아 씨가 보시기에 그냥 똑같아요. 지금 모습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도 똑같고 새벽에도 똑같고 계속 아름답다는 얘기네요. 네. 야, 365일 밝아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네. 표정 똑같기 힘든 건데 밝고 아름답고 네. 아니 골목 식당에서 봐도 좀 약간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 별 다른 건 없죠. 평소에 그 얼굴이랑 캐릭터랑 그런 느낌이 예능에서 골목 식당에서 네 예능에서는 저의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골목 식당 그 마지막에 보기에 거기서 그 이 복수가 들어왔다 홍보하시는 거 봤어요. 네. 예, 얘기하시더라고 그 얘기. 너무 감사하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잘 될 거야. 저도 그냥 오소영 씨가요. 유승호님 교복 입으면 너무 어려 보일까봐 안 입으려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교복을 입는 역할을 수락했다고 하시던데 교복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입으시나요? 하셨습니다. 네, 입어요. 아 끝까지. 네, 아마 계속 입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아마 교복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복을 좀 많이 입으셨잖아요. 리멤버 때도 리멤버 때까지 입었고 공부의 신도 그렇고. 네. 네. 교복이 원래 교복 세대잖아요, 그죠? 네. 예, 그죠. 교복 세대. 교복 한 번도 안 입어봤고 나는. 아 그래요? 그럼. 나 밑에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 교복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니지 이거? 저도 교복이요. 이렇게 약간 3대1 쪽이네요. 예. 여기 여기 학교, 우리는 학교. 야, 보따리 들고 다니니 내가. 그렇죠. 아, 이거. 자, 노래 하나 듣고 일단 오겠습니다. 유승호 네. 님이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조바 씨가 이제 노래 좋은 게 하나 있다고 이 노래를 추천을 해 줬어요. 들어보라고. 네. 예, 그래서 저 이제 듣다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방에서 혼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승호 이 노래 뭐니? 어머니가 엄마가? 어머니께서 엄마 이 노래 그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요라는 노래야. 그랬더니 야 이거 네가 뮤비 찍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몰라, 그래?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머머.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막 야 봐봐 해서 핸드폰을 보여주셨는데 어머니를 알고 계셨구나. 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게 그때 어머니랑 같이 다녔을 때라서 그래서 보니까 예 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누나가 알려줘가지고 예 네, 이렇게 어머머머 저게 몇 살 때예요? 저게 엄청 초등학교 완전 막 1, 2학년 이랬을 거예요. 이야 저 때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야. 그럼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하십시오. 자, 유승호 씨가 초등학교 때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예, 노래입니다.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요? 린의 노래예요.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중국 당대에 유행한 물 나르기. 관청에서 은병을 준비해 절강 금사천 물을 담아 황제에게 배달하는 걸 말하는데요. 멀리 있는 물을 은병에 담아 황제에게 진상했던 이유는 차의 맛을 결정하는 건 좋은 물맛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의 맛을 결정하는 좋은 물의 조건은 미네랄 성분의 균형이 잘 맞는 물. 좋은 물을 잘 골라 중국 당대 황제가 누리던 물 나르기 호사를 누려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 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고릴라.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는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헤어롬 기프트, 헤어롬 기프트, 응답하라! 한쪽 불이 떨어져 간다. 한쪽 불을 보급하라. 반복한다. 한쪽 불을 보급하라. 여기는 헤어롬 기프트. 주문한 한쪽 불 발송 완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롬 기프트.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친구 요즘 가장 재밌게 하는 놀이가 뭐예요? 슬라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피치볼 들은 것도 많고 클라우드 슬라임도 많고 그래요. 되게 느낌이 좋아요. 1인 방송하고 놀아요. 초성 퀴즈라고 초성으로 하면 맞추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재밌어요. 저희는 지타를 하고 놀아요. 지우탈출의 줄임말인데요. 서로 팀을 나눠서 술래가 위에 올라오면 눈을 감고 땅에서는 눈을 뜨고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냥 미끄럼틀이나 그네만 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우리 때와는 재밌어하는 놀이가 많이 달라졌네요.
친구와 함께할 때 더 즐겁다는 것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아, 저 두시네.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손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리 오키 김태규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소타루 미친 거죠. 헐,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최고맨이 자, 네. 특별 초대석 복수가 돌아왔다. 유승호 씨, 조보환인가? 2부의 문이 열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글을 네. 쭉쭉쭉쭉 올려주고 계시고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뭐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 뭐 이런저런 뭐 올리고 계신데 무대린 씨. 네. 최근에 인별그램 시작한 승호님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사진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일명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시작했는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하시다가 네 그냥 요즘 너무 뭐 팬들하고 아예 소통되는 게 아예 없고 네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좀 무서워했는데 그냥 뭐 드라마 이제 홍보도 할 겸 좀 이제 팬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냥 근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하셨고 보아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 이제 본인이 올려놓은 글을 이제 네. 보고 팬들이 글을 올리고 그럼 뭐 하트 같은 거 누르고 뭐. 눌러주고 뭐 댓글도 예, 뭐 달아주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소통. 아 옛날에 한번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인별그램에? 거기서 댓글이 네. 계속 댓글 같이 달면서 대화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예, 그게 소통. 있었어요. 예. 네. 소통. 그래도 본인 글을 굳이 안, 댓글 안 달아도 이렇게 보여주신 거 하는 것만이라도 그럼요. 예, 일상을 보여주신 것만 해도 뭐 팬들은 그렇죠. 좋아하죠. 예. 아, 지금 드라마 찍어요 이런 것도 소통이 네. 저도 이제 좀 소통을 위해서 네. 3일 전에 인별그램을 시작했어요. 진짜요? 예예. 예. 끝까지 안 한다면서요? 예? 안 한다면서요? 아 이거 뭐 직원 저 회사에서 좀 하라 그래갖고 저도 네. 했는데 예예 예. 그렇습니다. 소통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예. 자 0346님 네. 지난주에 골목 식당 촬영한다는 대학교 쪽 가서 남편이 보아 씨 보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물론 저도 팬이지만 남편의 과한 액션에 좀 창피했네요. 예쁘고 친절한 보아 씨 화이팅 하셨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런 네. 분들 표정이 워낙 좋으시니까 유독 네. 그렇게 좀 오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남편인가 봐요. 촬영하실 때 보면 4117님이 일산의 한 편의점에서 늦은 밤 키가 크고 수염이 난 한 청년이 라면을 먹고 있길래 뭐야 저 백수야 했는데 그게 유승호 씨였어요. 키가 크고 수염이 난 청년이 라면을 먹고 일산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청년이 라면을 먹었다. 네. 아 그치 편의점 제일 잘 가는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먹어요? 가끔씩? 네 그리고 쉬는 날은 면도를 아예 안 해요. 오 네. 그럼 수염이 어떻게 자라요? 촥촥촥 막 수염이 여기 좀 많아가지고 지금 가렸는데 볼에도 좀 많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더러워요. 더럽다니요. 아니 더럽 더럽다니요. 네. 아니 편의점 그 라면을 많이 드시러 가세요? 네 그냥 그 편의점에서 그냥 편의점 음식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야 어디 편의점이지 그냥 그죠 일산의 편의점이라는데. 어휴. 혼자 사시나 봐요? 아니 부모님이. 부모님 집에서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 그 편의점 갖고 와서. 아 어머니하고 누나가 자고 있으니까. 아 자고 있어서 배려하는 의미에서 끓여 먹으면 또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근데 훈련하면 소리 안 나게 먹을 수도 있어요. 훈련하면. 아 후루룩 소리가 어떻게 안 나나? 안 난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어떻게 해?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 열심히 먹으면 돼. 녹여 먹으면 돼요. 아 면을 녹여 먹는 거야? 아 녹여 먹을 수 있어요. 박지현 씨가 승호 씨 아들 가진 엄마들의 우상이에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복수가 들어왔다 첫 방 꼭 사수할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도 또 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뭐 영재발굴단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본인이 막 배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제 권유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중간 중간 하다 보면 좀 싫었을 때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냥 한 번도 막 하자고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저도 너무 싫었죠.
왜냐면 뭐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그렇지. 없고 계속 이제 현장 갔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싫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만족하시죠? 네,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들도 좋아하시죠. 네네네, 그렇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아유, 네. 아들이 유승호야. 어떻게? 야, 아들이 유승호야? 네. 아들아, 유승호네? 내 아들이 유승호라니. 유승호, 아, 자고 나면 방에 유승호가 있어. 아이고, 딸아, 아빠랑 라면 먹자. 조부하네? 내 딸이 조부하였어? 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에이, 또 문세윤이야. 888님, 맨날 맛없는 것만 먹는 조부하님 나오셨네요. 골목 식단 얘기인가봐요? 아, 네, 맛없는 걸 많이 먹어요. 근데 요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 예, 아유, 부러워 죽겠어요. 아니, 너무 거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골목 식당에 그 멤버로 계신 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그 멘트나 이런 것보다도 그 표정에서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다 한 번에 나오니까 그 표정을 넉넉히 보게 돼요, 진짜로. 네. 맞아, 이런 표정들. 맞아, 맞아. 이런 표정,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이에요. TV를 보다가. 야, 아, 이때 어떤 상황인지 표정에서 나와 있잖아요. 몰입이 돼서 보시는데, 네. 야, 저는 골목식당 제가 좀 최애하는 프로그램 하나입니다 또. 네. 자, SBS 골목식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삼삼두라나. 승호 오빠, 승호 오빠, 제가 편의점 사줄게요. 좋아요. 삼삼 좋아요. 좋대요. 삼삼이 하나님. 삼삼이 님. 자, 하나 사주세요. 편의점 네네. 사주세요. 예, 좀 완전 좋다고 지금 바로 콜하셨습니다. 네. 0862님, 유승훈 씨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청취자입니다. 동문인가 봐요. 아, 점심시간에 급식 먹으러 매번 운동장에서 열심히 농구하셨던 모습. 시험 기간에 지나가면서 팬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악수해주시면서 시험 잘 보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친구인가요? 그러면? 같은 고등학교를 뭐 선후배? 후배겠죠. 후배겠죠. 팬이라고 얘기했는데 악수해주시면서 시험 잘 보라고. 시험 잘 봐요. 이렇게. 아, 네네. 아, 농구를 잘했나 봐나. 그죠. 농구 실력 좀...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그 농구가 제일 재밌잖아. 뭐 사이사이 네. 친구들하고. 못했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예예. 예. 슛은 잘 쐈어요? 포지션이 어떻게 됐나요? 뭐 가드, 볼드, 그냥 네, 잡종. 센터. 잡종 멀티플레이어? 네,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잡종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아, 네. 잡종이 뭐예요? 잡종이. 예? 네. 아, 잡종이. 네, 멀티플레이어. 예, 잡초도 아니고 우리가 네, 네. 잡풀도 아니고 네. 잡종. 예. 예. 네, 네, 컴퓨터 가드. 예. 예, 컴퓨터 가드. 그렇죠, 컴퓨터 가드요. 아, 또. 프로농구 선수가 포지션 어떻게 돼요? 네, 저는 잡종입니다. JJ 잡종을 맡고 있어요. 저는 잡종입니다. 네. JJ예요. 네. 9304님, 조보아 씨, 오늘 저희 복지관 오셨었는데 저는 다른 층에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는데 다른 직원들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어디 복지관을 갔어요? 오전에 잠깐 저기 장애인 복지관 네. 가서 예. 광고하고 있는 비타민 네. 나눠드리고 네. 그리고 돈이라고 오셨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야? 정성훈 씨, 저희 집에 시청률 조사기가 달려 있어서 있어요. 복수가 들어왔다 첫 번 꼭 본방 사수해서 시청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셨네. 이걸 달려 있는 걸 아는구나. 나 모르는 줄 알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숨어서 이제 들어오는 줄 알았죠, 기계 안에서. 이거 알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자, 문혜린 씨, 전에 승호님 팬미팅 가서 샤샤샤 애교 보고 왔는데 못 보신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청취자 소통, 이게 바로 소통이니까. 일단 예. 문혜린 씨 감사드립니다. 우리 몰랐었거든요. 예. 문혜린 씨가 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샤샤샤. 잉크까지.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샤샤샤 이거는 그거를 만났다고 샤샤. 그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불러드릴까요? 이제. 앞에 보시고 자자자 시작 시작. 그거를 만났다고 샤샤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 옛날에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바 씨도 한번 샤샤샤샤. 여기 카메라 보고. 카메라를 예 거기다 광이니까 예 어디든 지금 만났다가 샤샤샤. 아유 샤샤샤. 야, 우리 두 분의 애교를 보고 이주영 씨가 아니 그 애교 시킨 사람 선물 주세요. 애교 시킨 사람 선물 줘. 자 저기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승원 씨 하나 골라보세요. 네. 좀 전에 애교 시킨 사람. 애교 시키신 분 선물 드릴게요. 뭐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건강. 아, 되게 현미. 많은데 프라이팬 세트, 블랙박스, 백화점 상품 많은데 굳이 건강 현미 밥바로 고르신 이유는 이유는 뭐죠? 네, 건강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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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호흡이 있는 거죠? 네, 네 건강하세요. 이런 거. 네, 건강하시죠. 오래 사십시오. 네. 장수하세요. 건강 현미 밥바입니다. 네, 드릴게요. 네, 네 문혜린씨인가 그죠? 네, 2486님. 아, 보아 씨 드라마 아 닭꽃뱀 때부터 완전. 팬이었어요. 아, 맨날 남편한테 미모 원탑 여배우는 조보아라고 인별그램도 팔로우하고 있답니다. 이번 드라마 대박나길 바랄게요. 이쁘다 이뻐 정말 이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닭꽃뱀 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데뷔한 게 닭꽃뱀 닭치고 꽃미남 밴드라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승우 씨가 저한테 데뷔작이 뭐냐고 해서 얘기하니까 아 공부해신 그때 했었는데 한창 후배네. 한창 후배죠. 한창 후배죠. 한창 후배죠. 다섯 살에 시작했는데 뭐. 그럼요. 네. 네 까마득한. 자 그래서 유승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선배로서 저기 후배 조보아 연기자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굉장히 대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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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성할. 이번 네. 드라마로. 네. 네. SBS, 특히 SBS에서 대성할. 네. 대성할. 와. 배우 여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 거의 뭐 얼굴이에요 조보아 씨는 그죠 지금 그쵸? 예능 지금. 드라마까지. 그래. 자 617님 유승호 씨가 제 훈련소 조교였었어요. 아 멋지네. 저에게 0점 사격대 자세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사격대 만발 쏴서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았어요. 그게 벌써 4년 전이네요. 덕분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조교 훈련소 조교셨어요? 네, 그 신병 교육 때 조교했는데 네. 제가 그 인기 많았겠다. 아니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주 그 교육과 교육 제가 하는 게 그 사격이었어요. 사격하기 전에 PRI 훈련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밥 안 되는 이제 밑에 밑에 친구들이 하고 후임들이 밥이 안 되는. 네, 저는 밥 안 된다고 표현해요. 밑에 친구들. 네 농담에서 저 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죠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만발 쐈대잖아요. 보통 욕하고 다 나갔는데. 뭐 조교의 역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사격은 되게 예민하고 그쵸?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절대 긴장 풀면 안 되니까. 그럼 그럼. 네 9874님 조보아 씨 OCN 드라마에서 같이 촬영한 PD입니다. 이승영 PD님. 아 PD님 요 네, 정말 요즘에 안 나온 것이 없고 정말 좋네요. 그때도 지금도 이쁘네요. 저는 방송계를 떠났지만 이젠 시청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촬영한 PD라는데 촬영 PD 촬영 감독님이셨나 보네. 아 PD. 그러신 PD라는 PD님이래. PD? 연출 PD님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누군지. 네.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관두셨대요. 다른 일을 하신대요. 네. 예 뭐라도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한번 네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예 조보아 씨가 좀 얘기 좀 저희 모르는 사람이요. 저희는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몰라요. 네 저희는 모르는 분입니다. 아, 예. 네 보고 싶어요. 네. 예 지금 목동으로 오세요. 예. 네. 예. 9628님 승호 씨 어렸을 때 찍었던 미르가온 드라마 요요 대회편에서 단역으로 갔었는데요. 요요 대회편. 예, 단역으로 갔었는데 승호 씨 엄청 착했어요. 그땐 정말 귀여웠는데 이젠 멋지네요. 요요 기술도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추억 돋네요. 이게 언제 몇 살 때 찍었던 거야? 미르가온 드라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4학년 때. 네, 네, 네. 뭐 알려 주는 걸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요. 예. 조교 옛날부터 조교였네. 요요 조교. 조요가 아니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그네 타고 막 그냥 올라가고 막 이랬었나요? 네 그냥 막 그런 거 몇 개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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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지랖이었나 봐요. 아유 왜 요요 조교를 하시고 사격 조교 하시는데 네. 지금도 혹시 뭐 요요는 할 줄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요요는 뭐 당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맡고 있는 게 요요입니다. 예, 요요 조심하세요. 안 할 거예요. 예, 예. 아, 요요 올까 봐 안 빼고 있어요. 일부러 안 빼는 겁니다. 예. 아 역시 선배다워요. 쭉쭉 알려주시고 1499니까 조보아 씨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조보아 씨 제 여동생과 어린이집 동창이라 어렸을 때 사진 봤습니다. 아기 때부터 너무 이쁘고 착하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동네 동생처럼 친근하네요. 멀리서 응원할게요. 제 여동생하고 본인 여동생하고 어린이집 동창이래. 그러니까요. 사진에서 같이 볼 정도면 그 친구랑 친했는 모양. 네. 그 여동생 뭐 동창이랑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아예 모르는 분이라서 또 몰라요. 얘기를 하려도 모르니까. 보고 싶어요. 네, 빨리 오세요. 목동으로 네, 오세요. 목동으로 오시면 돼요. 네, 목동으로 오시면 돼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빨리 목동으로 오세요. 아까 유승원 씨 편의점 차려드리던 여성분도 빨리 오시고요. 네. 여기 계약서 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잡아내요. 저희 다 번호 다 뜹니다 이거. 네, 잡아내야 돼요. 자 2981님 보아 씨 단발머리 잘 어울려요. 드라마 때문에 자르신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전 작품 때 잘랐었고 네, 이번 작품은 아니에요. 이번 작품은 오히려 붙이고 촬영하고 있어요. 붙인 거예요. 긴 생머리로 나와요. 긴 생머리로. 네. 네. 액션 씬 뭐 이런 거 있어요? 승호 씨가 조금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거든요 저희 드라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거 약간 정의의 사수처럼 이렇게 나와서 일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액션 씬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액션 하나 했는데 제가 승호 씨 업고 막 뛰었어요. 업고 뛰었어요? 네. 우와. 업고 뛰었다고요? 그 되게 아니 업고 뛰었다는 건 정말 남자 업고 뛰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어땠어요? 되게 마치 그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안정감이 있었고 든든한가 보다. 네, 그게 근데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거의 한 50m는 넘게 뛰었었고요. 한 번만 뛴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앞에 가시던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카메라 그거를 들고 뛰셨는데 그게 이제 무거워서 감독님이 스탑할 정도로 체력이 좋더라고요. 힘도 좋고.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나 승호 씨가 되게 가벼웠어요. 승호 씨가 가벼웠어요. 당신들 못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체력 괜찮으시면 이따 끝나고 한번 업고 나가서 예. 와, 아니, 거꾸로 된 적은 없고요. 뭐 승호 씨가 보아시러 업고 뛰거나 이런 적은 없고 시내에서. 네네 아직까지는 네, 없고 없습니다. 그런 장면은 네네. 없고. 유승호 씨는 뭐 연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그래도 해보고 싶은 역할 같은 거 있으세요? 나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저는 되게 지금까지 되게 좀 착한 역할만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실 뭐. 그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해본 걸 되게 해보고 싶은 그게 있어서 되게 악역이라든지 되게 좀 어둡고 되게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원한다고 그 들어오지가 않을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 이상 말이죠. 네네. 예.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기회를 보고 있대요. 보아 씨는요? 저는 지금 소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로코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재밌게 촬영. 코믹적인 있어요. 느낌도 좀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코미디적인 것도 네 있어요. 이건 또 누가 어이없는 제안을 하셨네요. 8192인지 그럼 조보아 씨가 문세윤 씨를 업어보는 건 어떤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되고 이렇게 촬영 많이 씬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명 업을 거예요. 지금은 몇 키로신? 제가요? 갑자기 엉뚱하네 조보아 씨. 야 여기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초대손님께서 네. 당신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제가 오늘 그 불고기 문세윤의 예. 몸무게는 광고에 공개하겠습니다. 광고에 공개하겠습니다. 광고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광고 컬투죠. 공무원도 자격증도 애들 헬지 디오스 김치 톡톡 반올림 피자샵 도난 도난 통닭 이카운드 ERP 신한카드 대성 셀틱 보일러, 펠리세이드, 마세라티, 태극제약, 아우디 코리아 제공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 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치미 톡팥 김치 톡 올김치 톡 유산균이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 소스, 새콤 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2200만명이요 2200만? 신한카드 2200만 고객이 이제 사장님 고객이 됩니다. 상권 분석에 매장 홍보까지 알아서 해드리는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심지어 이 모든 게 무료. 지금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신한카드. 김상령이 추천하는 S클래스 송. 가스비를 아껴준다. S클래스. 환경까지 생각하지. S클래스. S
에스라인 능력이야. 에스클래스. 가스비부터 환경까지 급이 다르게 아껴주는 S클래스급 보일러. 역시 대성 S라인. 대성 S라인. 콘덴싱 보일러. 당신에겐 당신만의 영역이 있습니까?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Palisade. 사전 계약 중 현대자동차. 앞, 뒤, 옆, 나와 같은 럭셔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만의 럭셔리는 사라지고 있다. 다시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할 때. What's your next? Maserati.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네,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태극제약.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TFSI 엔진으로 더 강력하게, 더 자유롭게. 아우디 A6의 프로그레스. TFSI로 더 완벽해지다. 아우디 A6 TFSI.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지금부터 네, 문세윤 씨의 그렇습니다. 몸무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아 씨가 요청을 네, 하셨기 때문에. 자, 조보아 씨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죠. 문세윤 씨 몸무게를 물어봐 주세요. 네, 문세윤 선배님의 몸무게가 몇일까요? 자, 제 몸무게는요? 과연 바로 불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122kg 되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몸무게. 1, 2, 2. 아, 1, 2, 2. 1, 2, 3까지 갔어야지. 노. 실망이에요. 1, 2, 3까지 갔어야지. 맨두를 좀 냉기고 왔기 때문에 1, 2, 2 되겠습니다. 1, 2, 2. 유승우 씨랑 2배 차이. 딱 2배. 오케이. 형지도 2배. 야, 네. 유승우 두 분이군요. 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니까 더 신나네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도 자연스럽게 16위까지 실시간 검색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김에 여러분들 좀 하루 종일 올라있게 오늘 네, 방송되기 전까지 쭉 검사해 주시고요. 네네네. 8965님이 승호 씨 일산의 매니저분이랑 세차하러 종종 오시더니 요즘 왜 안 오세요? 오시면 무료로 세차해드릴게 하셨습니다. 아, 사랑에 아파 본 적이 16위가 아니고 복수가 돌아왔다가 순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참. 네, 복수가 돌아왔다. 예. 그거 좀 올려주시고요. 유소연 씨도 복수가 돌아왔다. 오늘 밤 10시 꼭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세차하러 가실 건가요? 무료로 한번 해주신다는데요? 네. 직접 와서 세차 좀 가지고 가세요. 자, 드라마 좀 얘기 좀 더 할게요. 이제 몇 번은 보내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호 씨. 네. 네. 사실 뭐 제목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 이제 저희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복수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고 해서 뭐 좀 막 정말 뭐 남자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복수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정말 이제 과거의 어떤 학창 시절에 사랑했던 그런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추억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뭐 복수하는 내용도 좀 통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도 잠깐 봤는데 그래서 저희 목소리가 돌아왔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와, 말씀도 잘하시네. 조바 씨도. 예. 보아 씨도 한 말씀. 네. 추운 겨울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저희 목소리가 돌아왔다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와. 근데 만약에 제가 저는 그 우리 유승호 씨는 81.7%를 얘기하셨고, 예, 지금 6%, 여긴 7.5%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10%를 얘기했습니다. 네. 만약에 10%가 넘으면 컬투쇼에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건 어떤지 제가 한번 제안해 드려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보아 씨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와, 10% 갑시다. 봐야 돼요, 여러분. 네. 다 봐야 돼. 안 먹이면 아주. 네. 나가면
컬트쇼 계약서가 준비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10% 안 넘어도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